12월 중순이 지나고 있으니 이미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장김치를 담그셨을 텐데요. 우리 집 김장김치가 왠지 맛없게 담가졌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정보톡톡을 잘 듣고 응급처방을 하기 바랍니다. 여성 동화를 출처로 맛없는 김장김치 살리는 구급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김장김치를 막 담갔을 때뿐 아니라 내년 여름쯤 너무 익어서 쉬었을 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입니다. 첫째, 김치가 쉬었을 때. 김치가 너무 익어서 신맛이 많이 날 경우에는 달걀 껍데기 두세 개 분량을 씻어서 김치통에 넣거나 날달걀 두 개를 넣어서 하루 정도 두세요. 조개나 굴 껍데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렸다가 빻아서 망주머니나 면보에 넣어서 김치통에 넣어두어도 됩니다. 달걀이나 조개 껍데기의 칼슘 성분이 신맛을 줄여주는 원리죠. 둘째, 김치가 싱거울 때. 김치가 싱겁다면 다시마 물을 활용하면 됩니다. 적당량의 물에 다시마와 굵은 소금을 넣고 끓여 식힌 후에 고춧가루를 약간 풀어서 하루 정도 냉장 보관하세요. 그 뒤 김치통에서 김치 국물만 따른 후에 준비한 다시마 물을 섞고 다시 김치통에 부어서 3-4일 후부터 먹으면 됩니다. 이때 소금은 국산 소금을 써야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또 무나 양파를 믹서에 간 다음에 고춧가루와 소금, 김치 국물과 섞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뒤에 김치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셋째, 김치가 짜서 쓴맛이 날 때. 무와 양파를 곱게 간 다음에 찹쌀풀과 고춧가루를 조금씩 섞어서 김장김치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양념한 김치를 통에 담아 일주일 정도 두면 짠맛이 사라지고 쓴맛도 줄어듭니다.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김치 사이사이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젓갈을 많이 넣어서 군내가 날 때. 김치 양념에 젓갈을 많이 넣으면 비리면서 군내가 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시나 무를 썰어 넣거나 끓인 물에 식초를 약간 넣어서 식힌 다음 김치에 섞어주고 3일 정도 두면 됩니다. 다섯째, 매운맛이 강할 때. 김치가 덜 익었는데 매울 때는 상온에 꺼내서 2-3일 정도 익힌 뒤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면 됩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매운맛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김치가 익었는데도 많이 맵다면 소금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김치 국물과 섞어주세요. 김치가 짜면서 매운 경우에는 무, 실파, 미나리 등의 채소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버무린 다음에 김치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섯째, 너무 물러서 아삭한 맛이 없을 때. 김치가 아삭한 맛이 없고 너무 물렀다면 김치를 냉동했다가 김치찌개나 국, 된장, 지짐 등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김치를 냉동해서 익히면 조직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물은 맛이 줄어들게 됩니다.